안녕하세요. 목동 미키방 영어입니다. to 부정사의 용법 중 명사적 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원형이죠? 이런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 것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경우 보통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명사처럼 쓰였다고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죠? to 부정사도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사와 비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사가 주어로 쓰인 문장으로 보죠. Mickey is cool. 미키는 멋지다. 이 문장에서 미키가 명사죠? 그리고 미키가 주어죠?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걸 볼까요? To fly in the sky is my dream. 하늘을 나는 것이 내 꿈이죠. 이 문장에서 to fly in the sky까지가 주어죠? 두 번째로 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문장을 보죠. 목적어는 우리말로 을, 를로 끝나죠? 그래서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오는 말이죠? 타동사는 을, 를이 붙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 like 같은 동사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무언가를 좋아하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like 같은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죠? 그럼 I like Mickey. 난 미키를 좋아해. 이렇게 되죠? 이때 미키가 목적어가 되죠? to 부정사를 써서 만들어 보죠. I like to ski. 난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해. 역시 to 스키가 스키 타는 것을 이라고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로 명사가 보어로 쓰인 문장을 보죠. That is Mickey. 저 사람이 미키야. is라는 비동사 뒤에 오는 말이 보어죠? 주격 보어 말이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써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fly in the sky. 내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다. 어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to 부정사가 명사의 기능인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to 부정사는 보통 우리말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to 부정사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을 블로그의 글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별도의 링크를 드립니다. 목동 미키방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